하루 1,000줄 판매의 비결을 알기 위해 다음날 다시 찾은 안양중앙시장. 아직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주인장의 하루는 벌써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는 건 김밥 맛의 기본인 쌀인데요. 이거 도정한 지 얼마 안 된 쌀이에요. 도정은 금방 한 쌀을 밥을 해야 밥이 촉촉하고 밥맛도 구수하고. 잘된 밥 위에 방앗간에서 갓 짜내온 참기름 아낌없이 두르면 촉촉하고 윤기나는 밥 완성입니다. 이제 속 재료를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먼저 간장, 설탕, 물엿 등을 넣어 우엉 조림했을 양념을 만드는데 그 양이 소탄재료는 어림도 없대요. 세 개 다 필요한 거예요? 네, 세 개요. 세 숟 올려놔요. 와, 이거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을 만들어놔도 정신없이 김밥을 말다 보면 반나절만에 동락이 일쑤라죠. 한 두세 시 되면 끝나면 또 한 번 더 졸여가지고 40분간 푹 졸여 쫀득해진 우엉이 완성됐다면 다음은 어묵 차례! 약 2cm 간격으로 700장의 어묵을 자름과 동시에 간장, 식용유, 흑설탕 등을 넣은 양념을 솥에 팔팔 끓이고 다 자른 어묵을 바로 넣는 이 내공을 보러 뚜껑도 야무지게 덮어버립니다. 어묵을 볶는 게 아니라 뚜껑을 덮으세요? 이게 그걸 졸이는 거죠. 양념이 잘 밸 수 있도록 20분간 약불로 졸여주면 어묵도 준비 완료! 어우, 맛있겠다. 달걀은 신선함이 생명이죠. 이틀에 한 번씩 끓이는 달걀은 주인장이 직접 농장에 방문해 꼼꼼하게 고른 거래요. 특별한 양념도 필요 없다죠. 계란 맛이 가장 빛나게 나는 거는, 입에 감칠맛이 나는 거는요, 소금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달걀 본연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있는 달걀 지단. 다 구워진 달걀 지단은 주인장만의 방식으로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돌리시면서 이렇게 달걀 지단을 쌓아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차가워지면 이제 또 이제 뜨거운 거 올리고, 요거 이제 순서대로 뜨거운 거 크게 놓으면은 빨리 상해.